해석이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보다는 수학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면에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 잘하는 소위 상위권 학생들은 영어보다 수학을 훨씬 더 어려워합니다. 당연하죠. 왜? 수학이 영어보다 훨씬 더 어려우니까. 그런데 왜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영어보다 수학을 더 좋아할까요? 그 이유를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영어보다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많은 보통의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수학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합니다. 그런데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수학은 꾸준히 다니지만 영어는 중간에 엄마 나 영어 학원 다니기 싫어 이러면서 영어 학원을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몇 가지 딱 한 가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수학은 공부를 하면 정답이 이렇게 딱딱 떨어져요. 근데 반면에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는 명확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다니면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갈수록 미로 속을 헤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대부분의 학원들이 선택하는 바로 영어 문법 수업 방식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죠. 문법 수업은 어쩌나? 문법 정답을 찾는 수업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문법 아무리 공부해봐야 해석 그렇게 늘지 않는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 문법을 수업을 들으면 들을 때는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들을 때뿐입니다, 여러분. 하루나 이틀 지나잖아요. 한 달, 두 달 그러면 전부 다 기억을 못해요. 그만큼 영어 문법이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아이들의 부모님한테 말하겠죠. 엄마, 아빠, 나 영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보통의 부모님들 뭐라고 합니까? 야, 영어는 원래 어려운 거야. 원래 어려운 거니까 꾸준히 열심히 하면 돼. 어때?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되는가요?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 야, 열심히 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어. 이 말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성공을 안 했습니까? 성공을 못 했습니까? 제 친한 지인 중에 빵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명 제과점이. 삐리바게트 뭐 이런 빵집을 하는데 이분들 봐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은 돈 걱정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는 당연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게 공부가 됐던 우리가 사회생활이 됐던 하다못해 뭐 게임을 했던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다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영어에서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그냥 성실하기만 하면 모두 다 영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 영어 못하죠. 왜?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를 엄청나게 쇠가 빠지게 많이 힘들어하는 거라니까.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영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 안타깝네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해석이 안 되고 문법 공부해봐야 영어 실력 절대 늘지 않습니다. 100% 장담합니다. 소위 어떤 학생 스카이대, 즉 우리가 전교에서 1, 2, 3등 이 3명, 이 나쁜 새끼들, 이 1, 2, 3등 이 3명만 제외하고는 공부 방법을 다 여러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이 2개 문장을 제가 갖다 놨잖아요. 우리 일반 그 학원의 수업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이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be able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된다. 자, 이때 나오는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make야. 알겠지? 라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아이들이 아,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해석을 하냐고.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죠. 이 many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답이 바로 students야 라고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강의는 아이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지 않는 강의다니까요, 여러분. 이 동사에 S를 쓰든지 말든지, 이 명사에 S를 쓰든지 말든지, to를 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러한 것은 여러분 영어 공부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문장의 문법 공부를 하려면 이 문장을 어찌해야 된다고? 깔끔하게 해석을 한 다음에 이때 동사의 원형을 쓸 것인지 S를 쓸 것인지 그걸 공부를 해야지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공부를 재밌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이렇게 문법만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국 아이들의 공부 방식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는 영어 문법책도 해석이 되지 않는 처럼 어나 언어를 쓸 것인지 동사에 S를 쓸 것인지 명사에 S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공부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막연함만 더 더해줄 뿐이에요. 제가 초등학생들은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잘못된 문법 위주의 교육 방식 때문입니다. 절대 그런 문법 교육으로는 영어가 흥미롭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영어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 막연함을 사라지게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해석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해석입니다. 문법 일부분이 아닌 전체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있으면 어째요? 아이들이 공부를, 영어를 좋아하고 흥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어쩐다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지 말라고, 숲을 봐라, 제발. 우리 아이가 여러분 보통의 아이들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니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아이더라도 해석부터 공부를 하면, 기존의 영어 공부를 하는데 3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년으로 아마 단축.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당장 공부 방법을 바꿔 보십시오. 100% 장담합니다. 해석 못하면 누구 탓? 100% 가르치는 선생님 탓입니다. 진짜 갈게요.